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성경 봉독한 게 이사야 39장하고 40장을 보았는데 39장하고 40장 사이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장수로는 이렇게 넘기면 그만 앞뒷장인데 근데 시간적으로는 150년인가 얼마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히스기야 왕과 세례요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더 떨어져 있죠. 150년보다 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고 40장은 읽어보니까 세례요한을 갖다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 왕 중에서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전부 다 물리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히스기야에게 뭐 금은 보화, 그 다음에 모든 그 농사의 풍년, 뭐 이런 걸다 허락을 해 주셔 갖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만 그렇게 부유하게 산게 아니고, 결국 그 유다 나라가 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그런 풍요함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25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14년밖에 살지 더왕 노릇하지 못해 39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내가 이제 병이 걸려서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엎드려 갖고 울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저를 데려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 이제 병 걸려서 살지 못하리라 더 그렇게 말하고 왕궁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야 다시 가서 말해라 15년 더 산다고 그래서 돌이켜서 가서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요. 자 그러자 이 소문이 저 멀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예물과 함께 보냅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서 온, 그 사절단을 갖다가 아주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받은 거, 예, 모든 보물, 그리고, 자기가 모은 것만이 아니고, 옛날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부터 모아뒀던 그 모든 보물들의 그 창고를 갖다가 다 구경을 시켜주면서, 또, 심지어는 무기 창고까지 다 구경시켜주고, 또, 뭐, 포도주 저장한 거, 또 올리브 저장한 거뭐 그런 거다 몽땅 다 보여줘요. 저도 뭐 얼마 전까지는
손님이 오면은요 다 보여줬어요. 예, 우리 본당만이 아니고 2층도 다 보여주고 친교실도 보여주고 또 저 건너편도 보여주고 또 저거 저것도 우리 거라 그러고 막 뭐 이러면서 땅도 주차장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다고요. 근데 이제 안 그래요. 이제 힘이 빠져서 네, 그래갖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아, 히스기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신 것을 갖고 야, 이거 다 못 누리고 죽는 줄 알았다가 15년 더 산다 아 이랬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아 기쁜데 아 또 그걸 다 그렇게 시간을 맞춰 갖고 저 먼 나라에서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 축하합니다 이러니까 기고만장해진 거죠. 그래서 다 보여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안 보여준 게 없다고 그랬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멀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모든 무기 그저 하여튼 자랑할 만한 건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오늘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면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서 난 자식들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 노릇을 할 그러한 후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은 역대하 32장에 볼 것 같으면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그가 응답을 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곧바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교만함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의 사는 날 동안에는 내리지 않고 그 후로 미뤄서 연기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39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뭐예요? 자기 때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고 그 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 그게 참 좋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만하기도 다행입니다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참 이게 아쉬운 게 있죠. 어떤 겁니까? 아니 자기가 39에 죽게 되었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고 15년을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왜
지금 이런 때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 거냐? 이게 하나 우리가 아쉬운 점이죠. 예? 하나님, 내가 교만히 행했는데 왜 내 자손이 이 그 곤욕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 자손이 환관으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하든지 하나님, 그저 나를 벌하시고 내 자손들은 잘 되게 해 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그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저 좋습니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아쉬운 장면이죠. 아,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데 어떻게 마지막에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의 모습도 내 자식이 어찌 되든 간에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 말년에도 그저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하죠. 아이고, 내 자식이 어찌 되건 말건 그건 뭐 그 자기들 운명이지요. 자기들 하기 탓이지요.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예. 그저 저를 벌하시더라도 우리의 자식, 우리의 후손들은 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쉽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하나도 그러고 이제 15년을 연장받고 죽었어요. 근데 죽었을 때 그 역대하 3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왕궁의 묘에다 묻히는데 그것도 왕의 묘자리도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높은 자리에 예, 그를 모셨다고 합니다. 하기야 우리도 뭐 로즈를 가면 저 낮은 자리가 값이 좀 싸고 높은 자리가 비싸죠. 예? 전망이 좋은 자리가. 근데 아마 히스기야 왕도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예, 백성들이 묻고 그리고 그를 아주 존경을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살았을 때에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은 다음에 무덤까지도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아주 높은 자리에 묻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러면서 시간을 확 넘어갔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3절 말씀에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 하나님의 대로 하이웨이를 갖다가 예비하라 사막에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닦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연상시키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해서 제목을 히스기야 왕과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죽기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고 한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기껏해야 31살 반 정도밖에 이 땅에서 못 산 거예요. 그렇게 짧게 살고 갔는데 근데 그의 사명은 뭐냐? 만인의 구주로 오신 모든 인간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가 그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해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예,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광야에서 그저 뭐 메뚜기도 잡아먹고 바이트에 있는 뭐 꿀 같은 거 좀 찍어 먹고 그리고 뭐 약대 털옷을 입고 예 뭐 그 차림새가 예, 뭐 보잘것없죠. 예, 먹는 것도 그렇고 뭐 형편없죠. 그런 모습으로 그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말씀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비하는 그 길에 오실 분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5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라 우리가 보니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먼저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그런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들이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즉 주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뭐 우리는 다 누구나 히스기야 왕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건 뭐 둘을 놓고 이 중에서 선택하라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히스기야 왕과 같이 그런 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도 존경받고 우리가 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세례 요한처럼 짧게 살고 예, 세상에서 정말 초라하게 살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다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게 다 뭐예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까지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손들은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야 우리가 히스기야 왕 같은 축복을 받았어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을 정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닦는 그런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그 길을 잘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순종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내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겠죠. 근데 어떨 땐 얘기해 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처럼 예수 믿으면 거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길을 막아서는 거죠. 주의 길에 그저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 갖고 도저히 그것을 건너 넘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 같은 축복을 받았어도 우리의 남은 삶을 살 때는 세례의 영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선생님한테 오다가 이제는 선생님한테 더 이상 안 오고 저 예수에게 갑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은 갈수록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갈수록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은 점점 더 위대하게 드러나야 되고 나는 점점 작은 자로 그렇게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세례 요한입니다. 영광을 오직 주님께. 그렇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모습에 우리에게 정말 던져주는 그 귀한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내 가운데서 더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예비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무명으로 만부를 언금을 했는데 뭐 만불보다 더 많이 하신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10만불 또 하신 분도 있어요. 저기 김광래 선교사님 도우라고. 근데 다 무명으로들 하셨는데 이번에 무명으로 하신 분이 EM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그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교육관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 교육관이 있어요. 좀 낡아서 그렇지 뭐 우리 자녀들이 얼마 없어갖고 널널하게 공간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교육관을 좀 더 쓸모 있게 더 잘 지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그렇게 우리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저께 우리 김성수 권사님 아들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는 애들이 많이 왔어요. 참 좋더라고요. 참 좋은데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다른 데서라도 교회 신앙생활 계속 하면은 다행인데 안 한다면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예,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왕성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믿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우리의 그 믿음 소망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그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아 그저 나 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죽으면 다 안 돼.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뭐 건축원금 많이 내라 제가 오늘 그런 뜻으로 이 설교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다 좋은데 야 그거 자기 자손들은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만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으면 그게 단가. 야, 그건 아니지 않던가. 예? 우리가 그런 생각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거 아니면 뭔가. 하나님,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히스기야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가진 그 막대한 재산 물려주면은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러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다 빼앗겨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12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게 되었을 때 3년 되는 해에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 낳았습니다. 그러고 12년 같이 살았는데 12년 같이 살면서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으면은 그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해보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우리한테 주셔요. 야, 지금은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많은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세례요한처럼 그 길을 주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하면서 살자. 그 길을 닦으면서 살자. 그 길에 그냥 큰 돌덩어리 장애물을 갖다 던지고 그 길에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갖고 그냥 계곡이 만들어져갖고 못 가게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닦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자.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기도하십시다.